언젠간 슈퍼개미 아주 노말하지? 응. 오늘 뭔가 기대했을 거야. 응. 항상 상대방의 기대를 박살내버릴 투자가 그거거든. 내가 어제 기생충 이야기를 했잖아. 기생충 얘기를 딱 할 때 내가 딱 예감을 했어. 이 구글 애들이 또 추천 영상으로 기생충 관련된 거 이런 거 막 쭉 하겠다. 근데 기생충에 대한 뭐 해석, 뭐 수문 뜻 무르르 나오더라고. 아,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영화를 막 정치적으로 막 해석하고 막 별의별 생각. 그거를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영화 자체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영화야. 굉장히 막 재치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온갖적인 협동하는 사람들이 막 못 살아. 그러다 갑자기 어느 시점 기점으로 해가지고 막 바보짓을 해. 막 황당한 짓을 해. 그러면서 막 갈등을 막 증폭시켜. 어느 시점을 이후로 영화니까 그렇게 돼야 돼. 나는 그냥 영화가 그랬으면 좋겠거든. 처음에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협심해가지고 막 돈을 잘 벌어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몰라, 사람들은 뭔가 반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그리고 아니 그렇게 똑똑하면 거기 이제 온 가족을 그 부잣집에 막 취직을 시켜. 아, 그렇게 똑똑하면 왜 꼭 그 집이어야 돼? 돈을 더 주나? 딴 집 하면 되잖아. 딴 집 엄마는 조연안에서 하고 아빠는 이건희 집에서 인정기 사고 그러니까 딱 내가 볼 때는 아들 딸만 딱 가지 했으면 딱 됐어. 그 이상은 이게 오바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영화가 그렇게 되면 나는 좋아하는데 나는 특이하잖아. 그렇더라고. 나는 그냥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봤어. 그 감독님이 뭔가 의도가 있든 없든 나랑 아무 상관없어. 나는 만원 주고 나는 그 만원어치의 그 그냥 재미만 얻으면 돼. 15,000원 드리겠어요. 15,000원. 그래서 이제 또 그걸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재테크 유튜버인가 봐. 한 20만 되더라고. 그래서 왜 부잣집 애들은 잘 살까 뭐 이런 거 갖고 막 얘기를 했는데 기생충을 가지고 그 약간 사회 양극화 이야기잖아. 내 생각은 말이야. 거기서 뭐 이제 그 형이 한 얘기는 아, 나 이 형이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생각이 다를 뿐이지 뭐 틀리다는 건 아니야. 이제 부잣집하고 가난한 집하고 해서 약간 그 뭐랄까 그냥 멘탈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가정교육에서 뭔가 뭐 안전 안빈낙도를 추구해라 하고 뭐 그렇지 않고 뭐 그런 거에서 차이 난다는 거고 2번은 뭐 그 정규과정에서 이제 가르쳐주냐 안 가르쳐주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면 우선 내가 이제 부자들을 만나보잖아. 그러면 조금 생각들이 좀 달라. 그리고 뛰어나. 뛰어나겠지. 예를 들면 우리 줄에 서주신 교수님 있잖아. 아들도 의사야. 성형외과 의사야. 그리고 사모님은 학교 교사야. 우리 친척들도 그래. 의사 아들 의사고 판사 아들 판사고 그래. 내가 얘기하는 그 슈퍼개미 나랑 동갑내기 있잖아. 얘가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슈퍼개미거든. 아버님이 검사 출신이야. 그냥 그래. 그냥 열심히 살아 되게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산다니까. 부지런하고 그 헛된 짓을 안 해. 걔는 이제 슈퍼게임이지만 꼭 투자를 잘해야만 부자가 될까? 아니야. 그냥 돈 버는 대로 바보짓만 안 하면 된다니까. 미국은 이제 퇴직연금을 내가 막 주식 사모으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 내가 한 500만 원 벌어. 그래서 한 100만 원씩은 매달 뭐 주식을 사서 모은단 말이야. 애플도 사고 뭐도 사고 해. 그거는 뭐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상관없어. 한국 주식도 똑같이 그냥 사. 옛날부터 삼성전자 계속 사 모았어 봐. 그걸 몇십 년 사 모았어 봐. 지금 그러면 엄청 커져 있는 거야. 그치? 현대차도 마찬가지야. 지금 반토막 났어도 그렇단 말이야. 몇십 년 사 모았으면 예전에 엄청 샀을 거 아니야. 그냥 바보짓만 안 하면 돼. 우리나라는 좀 재테크 위주로 저 부동산을 많이 하지. 그럼 엄한 데만 뭘 사겠어? 아니겠지? 서울에 아파트 살 거 아니야.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돈 많으면 그냥 강남 재건축 사세요. 내가 그랬잖아. 그리고 사이즈가 작으면은 성남이나 이런 데 재개발하면 된다고. 간단하다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그러면 점점점 올라가. 우리 친척 중에 주식 투자 안 하고 뭐 안 하고도 그냥 되게 먹고 살만하고 뭐 중산층 이상 간 사람들 다 그렇게 다 됐어. 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바르게 살면 다 올라간단 말이야. 그게. 근데 그런 마인드가 이제 부족한 경우에 좀 안 되지. 이제 버는 대로 500만 원 벌어서 600만 원 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정규교육 문제는 미국에 여보 무슨 뭐 재테크 정규교육이 있어? 없어. 정규교육이 있는 게 어딨어. 정규교육이 뭐 주식투자 교육이 그런 데가 어딨어. 그런 데는 없어. 왜 없겠어? 왜 없냐면 정답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YG 엔터테인먼트. 현석이가 여기서 여기서 이거 마약 사건 불거졌어요. 근데 지금 수급이 약간 돌아섰죠? 야,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딱 사세요. 딱 샀어. 개폭락해. 선생님! 지금 폭락식인데 어떻게 하나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정규교육일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학교는 정답이 있어야 되잖아. 정답은 그냥 투자 클럽 같은 건 있을 수 있어. 그 미국에 있을 수 있지. 우리나라에 무슨 뭐 정규교육 가르치는 뭐 등기 치는 뭐 그거를 가르치는 법이 계속 바뀌잖아. 어? 네이버 딱 보면은 나중에 뭐 세금 딱 치면 나오잖아.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세금 체계가 황당하면은 세무사들도 헷갈려. 지금은 세무사들도 사고 많이 나요, 질세. 그래서 개인 세무 그거 아예 안 하는 데도 많아. 우리 그냥 기업만 한다고 하는 데도 많아. 워낙 지금 세 체계를 옛날에는 내가 뭐라 그랬어. 과율 과표만 알면 되게 끝나는 거야. 예전에는 그랬어. 지금은 아니야. 과율 과표가 아니라 내 포지션이 중요한 거야. 집을 몇 개 있냐? 어디에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막 달라져. 언제 샀냐? 완전 3차원, 4차원, 5차원을 넘어. 세무사들도 아니 오는 사람마다 예전에는 쉬웠지. 과표 과율 끝 stop 이건데 이제는 사람 오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언제 샀는지 언제 어디서 네가 무엇을 어떻게 왜 빨리 여기 조서에 적어 맞아 이거 진짜 아니야. 세상이 그지가 되졌어. 이게 지금 이거를 법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 갑자기 법을 막 하느라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정답이 없는 거야. 원래 이거는 투자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야. 그렇잖아. 다 같이 부자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어떻게 다 같이 부자 돼? 투자로. 사는 사람 있어요? 파는 사람 있는데. 그냥 강남 아파트 다 사? 아니거든. 그 있잖아. 가벼운 하우스 이런 거 보면서. 그것도 바닥에다가 내 까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주식도 마찬가지야. 바닥에서 바닥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마트 막 14만원일 때 더 떨어질 것 같아 하면서 거기다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달라야 되는 거야. 자산 시간은. 어디 공교육에서 어디 뭐 어느 나라가 그렇게 공교육에서 그런 데는 없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보면 내가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마인드가 뭐냐 패배코드인데 내부에서 문제를 찾지 않아. 외부에서 문제를 찾아. 항상 뭐가 나라의 뭔가 교육이라든지 뭔가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되게 많아.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쏠림 현상이 급격히 일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내가 미국에 이제 주택가격 그 차트를 보잖아.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다가 조금 올랐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이거야! 계단식이야. 계단식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또 빵!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온 국민이 네이버 첫 화면을 본단 말이야. 집값 간다. 쭈룩 나오잖아. 가지야 하면서 온 거. 그걸로 딱 가. 왜냐면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거든. 학력이 높아. 문맹도 없고. 그래서 똑같은 대로 움직이는. 비트코인이다. 그 비트코인으로 확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그거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막 쏠림이 일어나. 근데 이제 부자들이 부자 되는 거는 그냥 내가 볼 때 똑같아. 그냥 공부 잘한 집 애들이 공부 잘해. 누나가 1등이면 동생이 뭐 2등이고 그래. 못하는 집은 다 못해. 그리고 벌써 가풍 분위기가 우리는 여보 내가 얘기했지. 딱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드라마 안 된다고 내가 딱 얘기했잖아. 드라마 보는 거. 자기 옛날에 드라마 봤어 안 봤어? 봤지. 드라마 내가 안. TV 자체가 없잖아. 나 TV 안 본 지가 꽤 오래됐거든. 근데 나도 어릴 때 드라마도 보고 만화도 보고 막 하루 종일 오락실에서 놀고 또 막 그걸 했어. 근데 바꿨잖아. 왜냐?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근데 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 좀 더 비율이 높아. 아니 당연히 누가 그러더라. 내가 이제 부자들이 사람이 더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뭐 최순실은 뭐는 아니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항상 얘기는 그 답답한 얘기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렇잖아. 비율이 100명 중에 이제 좀 더 뭐 대화가 좀 더 통하고 그게 이제 좀 부자들이 좀 더 높아. 지금도 봐봐. 집값 막 폭락하고 뭐 집값도 그렇고 뭐 빚은 악이고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제는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 빚은 뭐 사회 악이다. 빚 내면 큰일 난다. 그리고 부동산도 뭐 사회 악이다. 건축 건설 다 사회 악이다. 막 하는 선동을 해. 말도 안 되는 선동을. 그 어디 해외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해. 그러면 그거를 대담수가 착착착 박수치면서 그걸 믿는다니까? 공영방송 KBS 같은 데서 지금 집값은 개거품이고 지금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를 갖다가 선동을 해. 그런 거에 어떤 사람들이 심취되고 피해를 보겠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돼. 가난 부자들이 내가 강남 부자인데 내가 이 대략 이 자본주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 KBS 뉴스 보고 다음 날 야, 집 팔어? 막 집 막 밀어버려? 그럴 사람은 거기까지 오지도 못했지. 어 그거 믿고 이제 집 안 사고 기다리는 거야. 저 떨어지면 사야겠다 하고 막 기다리는 거 그런 거에 좀 그런 거에 쉽게 선동 당하지.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야.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는 그거라니까. 정규 교육에 투자 관련 이야기를 안 하는 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거는 개인이 있잖아 사회 나와서 이제 뭐 유튜버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본인이 세상을 보는 눈을 깨우치면 돼. 그걸 깨우친 사람하고 안 깨우치는 사람하고 좀 차이 날 뿐이야. 그리고 안 깨우쳐도 바보짓만 안 하면 한 나 정도 중산층은 그냥 쉽게 간단 말이지. 그렇지. 그거야. 우리나라는 가난할 수가 없는 나라야. 어떻게 가난할 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자기랑 나랑 편의점 일한다고 봐. 250만원 벌 수 있거든. 우리가 250만원 벌 수 있어. 우리 아껴 쓰면 얼마 쓸까? 200만원 내가 볼 때 끝낼 수 있어. 그지? 300만원 남네. 300만원 갖다가 주식만 사모아도 있잖아. 주식 안 하면 그냥 300만원 갖다가 그냥 집을 갖다가 대출 끌어가지고 대출 사. 그 다음에 또 쌓이면 조금 큰 집으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늘려도 있잖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시간이 길어지면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몰라.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나도 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저 대저택 살아야 된다. 뭐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다 잘 살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절대치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요 밑에 층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막 부탄이나 이런 데 거의 뭐 상류층 수준이야. 그렇다니까.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딱 판단을 해야지. 아, 이 영상에.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재테크 채널이긴 한데 아, 그거 봐가지고 부자 되는데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더라고. 아니 근데 변하겠지. 점점. 그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지. 업그레이드. 대중적인 방송. 벌써 대중적이잖아. 우리는 아는 사람만 알잖아. 가라고 해도 안 가는 방송이잖아. 돈 되는 방송. 맞나? 돈 되는 방송? 돈 까지는 방송 아니야 이거? 아니 이게 바른 길만 가면은 다 잘 되게 돼 있어. 기생충에서도 뭔가 메시지를 찾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잖아?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저 감독이 영화 재밌게 만들었네. 끝. 그 이상의 뭔가를 막 자꾸 생각하고 하지 마. 도움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난 여보 난 그렇게 생각해. 자기도 가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 안 하고 아 부잣집 집은 저렇구나. 어 청소하기 힘들겠다. 뭐 이런 거 정도. 다음 또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자들은 친구도 부자야. 그치? 그리고 부자 동네 살아. 애기들도 친구들도 부자야. 그리고 좋은 영향을 받아. 그치? 그게 굉장히 커. 그게 꽤 크다니까. 그러면서 보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앞서 있지. 앞서 있는 경우가 많아. 좀 더 노력하고. 그렇잖아. 학교에서 그 공부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뭔가 노력을 하는 거, 피 터지게 노력하는 게 어? 강남에서 애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어. 어디죠? 저소득 있는데 애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어. 강남이 더 많이 하겠어. 그래. 그 노력하는 걸 보고 인간은 영향을 받아. 어? 내가 밀리고 있네?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단 말이야. 더 노력하게 돼. 이기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인간 본성이야. 그만큼 동네가 또 중요한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중요한 거야. 동네보다도 이제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주식쟁이들이 많단 말이야. 주식쟁이들도 주식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 그리고 그 집에 또 애들이 있지. 또 우리 집 애들하고 또 만나잖아. 보잖아. 그 우리 집 애들하고도 또 그런 투자 같은 걸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접하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아빠가 정신적인 유산을 또 물려줄 거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유산도 물려줄지도 모르고 그렇잖아. 먼저 베이스가 나는 그래도 뭐 좀 사놓은 게 있으니까는 뭐라도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돈을 10원 한 장 안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집안에 막 이거 하느라고 나는 진짜 등골 빠졌거든. 고아였으면 나 떼부자 됐다니까. 난 고아였으면 진짜 재벌 됐어. 어? 그렇단 말이야. 근데 시작점 자체가 좀 다르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 일본은 솔직히 DNA야.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 교육이 커. 그 주변에 영향받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유산. 이게 또 커. 이거 세 개야. 부자들이 왜 부자 되는지. 그거야. 나머지 뭐 학교 교육 뭐 이거는 사회 어쩌고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생들도 잘 몰라.
자본주의 뭐 이런 건 사회 악으로 선동당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부자들을 막 사회 악으로 보고 죽창으로 찔러. 집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얘 때문에 서민들이 집을 뭐야? 아 내가 집 놀려? 얼마나 싸게 임대해 주는데? 맞아. 얼마나 싸게 내? 자기 피투하잖아. 들어간 자본이 이만큼인데 그거 건축비나 건설비 대지비해가지고 들어간 거 해가지고 그 정도인데 어? 지금 1년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임대료가 엄청 싸잖아. 싼단 말이야. 그리고 세금은 또 얼마나 많이 내 부자들이. 아니 부자들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들 다 쫓아내버리면 그럼 좋은 세상 오겠네. 사회 악이니까.